맞아, 성스톤 같은 거. 저쪽은 그냥 여기 이 종착역에 도착하는 거죠. 아, 뒤로 와! 뒤로! 기다려보세요. 이리 와. 강원아, 지나가. 아빠 지나가. 김모세. 세야. 세야. 아빠 지나가. 왔다.
유니온 뷔페. 견인차에 대원민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대로 아름다운 물질로 열매를 얻어서 자녀를 위해서 좋은 교육 환경도 만들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이 있는 가정, 평안함이 있는 가정, 축복이 있는 가정을 이루어서 대원이가 정말 평생토록 가정을 통해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돌까지 도우신 에베레스의 하나님, 이제 앞으로 예비하신 축복으로 함께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며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축하하는 친지 여러분들 위해도, 성도님들 위해도 하나님께서 동의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심이 첫손을 맞은 세훈이 머리 위에와 저들을 믿음으로 사랑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양나의 어르신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를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저는 소주 마시는 거 봐.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부모님을 향해 섰지. 자, 저희가 이제 또 세은이 아빠 엄마가 또 부모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늘 잊고 삽니다. 그죠? 그래서 축하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께 신고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의미에서 자, 인사를 드릴 때 내가 부모님께 격려를 감사합니다. 큰 소리 하세요. 여러분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세 가지로 압축시키겠습니다. 이 땅에 저희들을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러시죠? 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세훈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 키울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잘 키워주셔서 저희들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앞으로 부모님께서 기대하신 모든 걸 저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우리 세훈이 건강히 잘 키우겠습니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의미해서 막 저 인사드린다. 다짐합니다. 큰 소리 하세요. 자, 차려. 여러분들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다짐합니다. 자, 경희. 어이. 다짐합니다. 네, 다짐합니다. 예. 다짐한답니다. 저기 예전에는요, 우리 저 꼬맹이들이 이걸 선택을 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흐름이 이렇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손자, 손지들한테 목에 걸어주시면서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걸어주시면서 우리 세훈이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자, 얘기하실 때 그 여러분 크게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훈이 건강하게 자라라. 자, 목에 걸어주세요. 이게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네. 자, 그리고 이건 우리 세훈이 아빠 엄마가요,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보관을 잘 하세요. 자,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자리에 돌아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비춰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해봐. 아니, 아니, 저쪽 가세요. 나이 타이 치는 분 있으세요?
나이 차 있으신 분. 담배를 안 피니까. 자, 이 시간은 우리 지은이 생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 노래 아시죠? 박수와 함께 큰 소리로 노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고 생일 축하 시작! 더 크게! 예쁘죠, 그죠? 자, 여러분께서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면은 초 불을 끄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은이 손도 올려놓으세요. 자, 우리 세 가족. 자, 케이크 커팅 하겠습니다. 꾹 누르세요. 예. 네, 됐습니다. 우리 세은이 형, 이 앞으로 오세요. 할아버지, 만 원짜리 하나 놔보세요. 만 원짜리요? 예. 하나만 놔보세요. 하나만? 우리 시연이가 뭘 짓는지 보고 은행장 하려니까. 뭐하세요? 시력 어떻게 하는지 옆으로 보시라고. 아우, 바로 속성가요. 속성가요. 밤새 연습. 가는 속성가라니까. 자, 여기서 잠깐요. 우리 아이고. 우리 시연이가 뭘 찾기 전에 아빠, 엄마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세은이가 뭘 잡았으면 좋겠어요? 연필이요. 아니, 솔직히 이것도 있는데? 가보세요. 엄마의 마음이요? 이러시다고요? 자, 아빠는요? 쌀의 의미는 뭡니까? 쌀이요? 이거 억만장자. 네. 정주영 씨보다도 더 억만장자. 쌀을 집어보세요. 이거 그러시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 자, 그럼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쌀을 집었어요. 그러면은요, 일단은 아빠 말 잘 들어. 잠깐 또 다른. 그 아빠 팬이요. 예. 자, 이 의미는요. 자, 여러분께서 잘 해석을 하세요. 우리 세연이가요. 먼저 이제 쌀 집었거든요. 뭡니까? 쌀. 네, 낫다라고 이제. 쌀 의미는요. 앞으로 우리 세연이가 생활하면서 또 성장하면서 이렇게 한톨한톨 쌓아가는 아주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또 이거는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중동보다도 더 큰 신문사를 차릴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시연이가 건강하고 총명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크게 보내세요. 네. 자, 그러면은 먼 길을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뺏어보면 안 돼. 있는 시간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그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세은이 엄마 아빠로서 이 많은 손님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 키우고 그리고 지금 오신 계신 손님, 그러니까 기빈 여러분
올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가는데 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관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연이 이쁘고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도 행복하시고요. 올 한 해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 저물어 갑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소망 또 많은 바람이 계획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축하면서요. 또 기원하면서 크게 박수 한번 보내세요.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했어? 응? 생일 축하했어? 누구 생일? 세연이. 누구 생일? 세연이 동생? 강원이 생일은? 아, 좀 가겠습니다. 강원이는? 아니야? 동생 생일이야? 어머나 예쁘지?